강서의 모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9월 소식을 전해드릴 방아 3동 이경미, 가양이 동 임민우입니다. 민우씨, 지난 유난스러운 폭우에 비상근무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정말 긴 장마와 잇따른 폭우에 피해가 많을까봐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이렇게 맑은 하늘이 반가운 적도 없었네요. 아무쪼록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얼른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눈에 띄게 바뀐 우리 일상, 바로 비대면 문화도 그중 하나겠죠? 강서 까치뉴스 9월호 국민 여러분들에게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강서구의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스마트 체육관, 재미짐이 생겼다는데 들어보셨어요? 재미짐이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강서 청소년회관 1층에 조성된 스마트 체육관 재미짐은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날씨에 영향받지 않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가상현실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만든 신개념 실내체육시설인데요. 친구들과 스크린을 통해 게임하듯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고 다양한 기구를 활용해서 체력도 기를 수 있는 강서구만의 차별화된 청소년 놀이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스트레스 풀고 싶은 청소년분들 꼭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민우 씨, 지난 7월 14일에 있었던 학부모 아카데미 더 라이브가 성황리에 끝난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영상 조회수가 만 건 가까이 달했는데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강서구가 이런 열띤 호응에 힘입어 학부모 아카데미 더 라이브 2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공부 습관 잡아주는 자기 주도 학습법을 주제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 과정이 준비되었고요. 강서구청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 내 학부모 2,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니 마감되기 전에 얼른 신청하는 게 좋겠죠? 해마다 명절 때면 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직거래 장터. 새로운 흐름에 맞춰 직거래 장터도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매도시 농가를 돕기 위해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장터에는 구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12개 시, 군에서 추천한 33개 우수 농가와 기업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강서구 홈페이지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클릭해 연계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청정지역의 농특산물을 집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답니다. 요즘 집 밖에 나가서 마스크 쓰고 운동하기 너무 힘들고 불편한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누구나 집에서 편하고 재미있게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운동법을 준비했습니다. 강서구는 구민들이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라이브, 방구석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전문 강사들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운동 방법을 알려준다니 지친 일상의 새로운 즐거움이 될 수 있겠죠?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올 수 있는 운동으로만 준비했다고 하니 우리 모두 이번 기회에 방구석 트레이닝으로 몸짱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바쁜 일상으로 건강관리 힘든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건강요법 하나 더 있습니다. 강서구는 바쁜 일상생활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모바일 건강상담과 자가건강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스마트폰 앱 카카오톡에서 강서구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채널을 추가하면 친구와 대화하듯이 대사증후군 관련 건강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조언도 받을 수 있어요. 또 방화보건지소 안에는 자가건강관리 시스템 U헬스존도 마련했습니다. U헬스존은 무인 자가건강관리부스로서 대상자가 손가락 정맥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건강상태를 측정하면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손가락 측정을 통해 심장 박동의 변화를 정밀 분석해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와 혈관 노화, 혈액순환 상태를 알 수 있다니 정말 간편하고 신기하죠? 그동안 무심했던 내 건강, 비대면으로 편하게 관리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강서 까치뉴스 9월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시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알찬 정보들이 많아 아쉽습니다. 기나긴 여름이 지나고 독서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함께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책 축제나 스마트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등을 이용해 책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힘든 일상 속에서 책과 함께 잠깐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9월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방아 3동 이경미, 가양이동 이민우였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